오른쪽부터.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좀 격하고 좀 힘든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임무를 연기를 많이 해봤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이렇게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극한의 고통을 겪는 임무를 처음 연기한 거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유림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점층적으로 상승하는 감정의 고조가 있잖아요. 처음에 이제 아이가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인데 더불어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가 혼자만의 고통을 갖고 끝내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거 내 딸이 먼저 나보다 저 세상에 간다라는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 고통 또 그리고 죽고 나서 비로소 엄마가 미처 알지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 내 딸이 혼자 처절한 외로운 고통 가운데 죽었다라는 그 진실을 직면했을 때 그 분노와 정말 죄책감과 미안함과 뭐 이런 증폭된 감정들 이렇게 점점 단계적으로 제가 느껴야 되는 어떤 그런 감정의 고조들이 표현할 때 정말 너무 힘들었고 제가 뼛속 깊이까지 느끼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는 종류의 감정이어서 더 좀 힘들고 마음의 심적 부담이 항상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 매일매일이 감정신이고 매일매일 막 정말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계속 뼛속 깊이 느끼면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좀 현장에서 항상 감정을 놓지 못했고 그리고 실제 삶으로 돌아와서도 완전히 그게 환기가 안 돼서 촬영하는 한 달 반, 두 달여 시간 동안은 굉장히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정말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찍었던 기억이 나고요.